얼굴이 크다 작다는 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라인 만드는 MBU.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보다 얼굴이 좀 작은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이 작은 게 미인의 어떤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얼굴 작다 이게 굉장히 칭찬이죠. 근데 아, 우리나라처럼 이 얼굴 크기에 대해서 민감한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절대 얼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2010년에 나온 기사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얼굴 크기를 미국인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자료를 만든 걸 이제 비교한 건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얼굴 크기가 미국인에 비해서 각각 92%, 98%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좀 예상 밖인데 근데 왜 우리가 얼굴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걸까요? 먼저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체 비율이 있겠죠. 뭐 키가 크고 뭐 그러면은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텐데 키가 작다면 같은 얼굴이라도 좀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얼굴이 좀 커 보인다 느낌을 주는 거는 저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얼굴 자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인들이 길이에 비해서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첫 번째 면이고요. 얼굴이 크다 작다는 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입꼬리하고 귀를 연결하는 이 가상의 라인 아래쪽이 여기가 좀 갸름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턱이 좀 발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백인들에 비해서는 입체감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리부리한 면이 좀 적으니까요.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들 하세요. 나 자기 원래 안 그랬는데 커 보인다고. 나이가 들면 우선 얼굴살이 빠지죠. 어디가 빠지냐면 관자, 눈밑, 광대 아래 이런 데가 이제 빠져요, 패여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해지죠, 각지죠. 각이 지면 어쨌든 같은 표면적을 갖고 있더라도 각이 지면 커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이가 좀 많은 분일 텐데 예전에 그랜저 80년대 막 이럴 때 그 각 그랜저 알아요? 예전에 각 그랜저가 지금 요즘 나온 유선형 그랜저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각진 그 그랜저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각이 지면 모든 물건들이 좀 커 보이는 경향을 갖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처지게 돼요. 이중턱도 여기 있던 살들이 밑으로 내려면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해져요. 그러니까 살쪄 보이고 얼굴이 더 각져 보이고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데가 꺼져요. 눈 밑에 이런 데 꺼지니까 어때요? 얼굴이 평평해지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좀 더 평퍼짐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경향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다시 작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 얘기한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각이 진 얼굴을 꺼진 부위들을 채워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아 여기 채우면 얼굴이 커지지 않냐고.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울 때도 앞쪽을 최대한 채우는 거예요. 입체감을 주면서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결코 커지지 않으면서 퀭해 보이지 않고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처진 거를 줄여주고 리프팅 해주고 얼굴이 커진 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원장님 근데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가 내 뼈가 커서 일 수도 있고 살이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 내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얼굴이 커 보인다 그러면은 크게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골격, 두 번째 근육, 세 번째 지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내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정면으로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입가 쪽으로 뭔가 이렇게 볼록한 게 보이고 이 잡히는 만큼은 거의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방을 줄이면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렇게 타이트닝 시키는 달걀수술 같은 수술도 있고 이제 주사로 간단하게 줄이는 엔주사나 엔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딱 정면에서 딱 거울을 봤는데 아 이쪽은 그렇게 뭐 별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 뒤쪽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요. 어금니를 꽉 깨물어보세요. 물룩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근육이 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턱 근육에다가 우리가 주사 있죠. 보툴리움 톡신을 살짝 주사를 해주면 근육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뼈는 뭐냐면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어요 하면 제일 먼저 아마 윤곽수술을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뼈가 얼굴이 큰 원인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땐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턱선 라인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뼈가 만져지죠. 이걸 우리 하악골이라고 아래 턱뼈인데요. 이 뼈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 손가락을 들고 이 뼈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볼을 딱 보세요. 자, 이 뼈 가리니까 얼굴이 작아졌나요? 그렇다면 뼈를 깎아서 얼굴이 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에 정확하게 댔는데도 얼굴이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뼈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에 맞게 시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원장님, 그 얼굴이 작아지길 바라는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냥 처음에 난 얼굴이 작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윤곽수술, 뼈를 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뼈가 원인이라면 뼈를 절골을 하고 깎아내는 게 물론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원인은 근육이나 지방을 줄이는 간단한 주사나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먼저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처지거나 턱선이 이렇게 무너져서 얼굴하고 목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이런 부작용으로 오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수술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선택하자. 왜? 우리는 소중하니까.